부인, 영부인을 영어로 First Lady라고 하잖아요. 근데 싱가포르에서는 리와 리씨 집안을 First Family라고 부릅니다. 아. 네. 가문 정치를 넘어서 거의 새로운 이제 정치 왕조가 탄생하는 일들이 네. 좀 동남아 주변 국가에 좀 많이 있어서. 오늘 스페인으로 같이 활용하는 스페인, 스페인 좋습니다. 혹시 스페인이라고 하면 어디 도시가 제일 생각나시나요? 많은 도시들을 제가 갔는데 다 좋아했지만 그중에 제일 마음에 들었던 장소는 돌레도였어요. 돌레도. 돌레도. I'm coming, and there's nothing you can do to stop them. 오늘날은 이제 첨단 우주과학 시대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하늘에서 이상한 걸 보고 이상한 체험들을 하는 거죠. Did not find any evidence that UAP have an extraterrestrial origin, but we don't know what these UAP are. 국제 이슈가 가까워지는 시간, 이승원의 월드시사 W, 이승원입니다. 국제 뉴스의 깊이를 더한 월드시사 W와 함께해 주실 전문가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구정은 기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이란에서 온 코마시 키미아 씨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어머니 메디치 미디어 지역학 연구소장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그리고 러시아에서 온 일리야 벨라코프 씨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오늘 네. 재밌는 이야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서 이번 주 주목할 국제 뉴스부터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엔 총회가 팔레스타인의 유엔 정회원국 가입을 긍정적으로 재고하라고 안전보장이사회에 권고하는 결의를 채택했습니다. 193개 회원국 가운데 3분의 2 이상인 143개 나라가 찬성, 미국과 이스라엘 등 9개 나라가 반대해 결의안이 가결됐습니다. 유엔 총회는 결의를 통해 팔레스타인이 오는 9월부터 유엔 총회 회의와 유엔 기구가 주최하는 회의에 참여하도록 예외 권리를 주기로 했습니다. You are shredding the UN charter with your own hands. It's so insulting to all of us, to the UN and to the charter.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쇼이구 국방부 장관을 전격 교체해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푸틴 대통령이 집권 5기 시작 닷새 만에 세르게이 쇼이구 국방부 장관을 전격 교체했습니다. 후임으론 경제 전문가인 안드레이 벨로우소프 전 부총리를 지명했습니다. 국가안보 분야에 종사한 적이 없는 민간인입니다. 경제 전문가를 임명한 것은 더 효율적인 전시체제를 위해서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이런 가운데 공세에 나선 러시아군은 우크라이나 하르키우 주 9개 마을을 장악했으며 도네츠크 주의 케라미크 마을도 점령했습니다. 이상 기후가 잦아지면서 최근 폭우와 홍수에 시달린 브라질 남부에서 다른 지역으로 이주하고 있습니다. 아프가니스탄 북부에서도 홍수로 인한 인명피해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300여 명이 숨진 것으로 파악됐는데 구조 작업이 진척되면서 더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전문가들은 이번 돌발 홍수의 원인으로 기후 위기를 지목합니다. 겨울이 상대적으로 길고 건조해 봄에 갑작스럽게 많은 비가 내릴 경우 땅이 물을 흡수하지 못해 돌발 홍수가 발생한다는 겁니다. 캐나다 서부와 중부 일대 수십 곳에서 산불이 발생해 여의도 34배의 면적을 태웠습니다. Situações, infraestruturas urbanas inteiras foram simplesmente varridas, foram destruídas. Este é o caso. 친러시아 성향의 슬로바키아 현직 총리가 지지자들과 만나다 충격을 받고 위중한 상태에 빠졌습니다. 충격범은 반폭력단체를 만든 이력이 있는 유명 시인으로 알려졌습니다. 유럽 국가를 비롯한 국제사회는 한 목소리로 이번 사건을 규탄했습니다. 러시아가 전승절 지나자마자 본격적인 공격에 나섰습니다. 그로 인해서 인명피해가 커지고 있는데요. 이 와중에 푸틴 대통령이 전쟁 초반부터 전쟁을 지휘해온
세르게이 쇼이구 국방부 장관을 교체했습니다. 구정 기자님, 보통 이 전쟁 한가운데 어떤 그 수장을 교체하진 않는데 어떤 상황인가요? 교체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겠죠. 굉장히 뭔가 잘못했을 때. 네. 네. 지금 푸틴 대통령이 이제 3월 선거에서 이제 이겼고, 그 다음에 5선에서 이제 7일 공식 취임했잖아요. 그러면서 명분은 이제 시기적으로 내각을 새로 구성한다라는 건데, 아무래도 눈길 끄는 게 12년 동안 네네. 국방장관이었던 이제 쇼이구 교체한 건데, 이 쇼이구 장관이 그 투바라는 이제 소수민족 사는 이제 그쪽 지역 출신이고, 근데 뭐 1991년부터 이제 비상상황부 장관했었고, 모스크바 주지사 잠깐 하다가 2012년부터 국방장관인데, 한마디로 푸틴이 두 번째 집권한 이후에 지금껏 내내 같이 해왔었거든요. 네. 푸틴이 쇼이구를 그때 발탁했던 거는 중립적이다, 한마디로 자기 색깔 없다, 그다음에 자기 세력이 없다, 이런 것 때문에 푸틴이 발탁했다, 이런 얘기가 많았었거든요. 네. 근데 이제 쇼이구 장관이 그동안 장관하는 동안에 그 크림반도, 우크라이나로부터 크림반도 떼내서 병합한 거, 그다음에 우크라이나 동부에 이제 뭐 분리주의 세력 지원한 거, 그리고 또 시리아 내전 개입, 결정적으로 우크라이나 전쟁, 여러 가지 일을 했는데, 이제는 쇼이구가 좀 한마디로 좀 쓸모가 좀 줄어들고 네. 그러면서 구설에 오르기도 하고 쇼이구가 그래서 이제 갈아치울 때가 되지 않았나, 정부 꾸리면서 내보낸 게 아닌가, 그렇게 그런 추측들이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이 새로 임명되는 사람이 참 특이합니다. 네, 안드레이 벨로소프, 어떤 사람인가요? 우선 경제 출신자고요. 이거는 아마 여태까지는 푸틴의 국방부 장관을 통틀어서 다 보면 군인 출신이 한 명도 없습니다. 아, 그런가요? 네. 그러니까 2000년대부터는 계속 국방부 장관을 한 사람들은 거의 대부분 다 그러니까 푸틴의 측근이라든가 이번에는 그래도 파격 어느 정도의 파격적이라고 우리가 얘기를 할 수 있는 게 아예 군대와 아예 관련이 없는 경제의 배경을 갖고 있는 사람을 앉혀놓는 거예요. 네, 깜짝 놀랐어요. 네, 네. 그래서 그러니까 이 사람도 이제 별다른 공개성 없이 러시아 정부에서 커리어를 쌓아놓은 사람이고, 또 들리는 말로는 푸틴이 엄청 믿는 그런 사람이라고도 얘기를 하고 있어요. 네, 러시아 내에서도 여러 가지 평가가 나오지만 제일 큰 평가는 그거예요. 3년 차를 하고 있는 전쟁에서 러시아 대통령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제 경제를 최우선시로 해야 한다. 러시아 경제 자체를 전시 경제로 변환시키고 네. 이제 앞으로는 계속 어차피 전쟁이나 전투 같은 것들은 벌어질 거니까 그거는 아예 나라 경제 자체를 조절해서 그거에 맞추려는 네. 그런 시도에서 보인다라는 그런 평가가 제일 크고요. 또 러시아 내에서는 항상 강조하는 부분이 뭐냐면 쇼이구 전 장관 같은 경우는 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러니까 자기 세력이 없고 뭔가의 뚜렷한 이념이 없었던 사람이에요. 오로지 푸틴의 측근, 푸틴의 충성파 라고 불릴 수 있는 사람이었다면 이번에 벨라우사프 국부장관은 매우 매우 보수적인 그러니까 이념의 안경을 아주 짙은 그런 사람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기 색깔이 명확하네요. 명확한 사람이에요. 네. 그러니까 서요 말하는 게이시아 견제라는 그런 경제를 믿고 있는 사람이고, 그러니까 국가가 모든 것을 운영해야 한다. 경제도 국가가 운영해야 하는 거고, 계획 경제를 굉장히 우선시하는 사람이에요. Контроль – это инструмент. Результат – это повышение эффективности гособоронзаказа. Вот это ключевой момент. 푸틴 대통령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제 아무래도 그러니까 3년차 전쟁을 치르다 보니까 돈은 일단 있어요. 그 전쟁을 치르기에는. 네. 근데 이런 속도로 계속 하다 보면 3년이나 4년 후에 이 돈이 떨어질 것 같은 느낌이 지금 현타가 온 거예요. 지금까지 어떻게 버텨왔는데. 네. 네.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는 어느 정도의 이런 돈 흐름이라든가 금전 흐름이라든가 이런 관리를 어느 정도의 지식을 갖고 있는 사람을 앉히자라는 게 부친의 생각이 아닐까라는 평가가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아까 그 경제 관료 출신을 국방장관을 앉혔다 그랬는데 우리는 국방장관을 군 출신이 하는 거를 조금 당연하게 생각하는데 이 문민 통제 그걸 중시하는 나라들은 많습니다. 미국은 군 출신이 국방장관 해서는 안 되죠. 네네네. 안 되게 되어 있고 그거를 트럼프가 깨뜨려갖고 문제가 됐었는데 근데 이 벨로소프는 그 제가 설명 들으면서 조금 좀 이해가 가는데
그러니까 이 사람은 이렇게 이력을 찾아보면은 푸틴에 굉장히 충성한 삶이다라고 하는데 이 사람 뭐라 그러나 푸틴에만 충성한 게 아니라 진짜 국가 이익, 네. 국가 이익의 화신처럼 이렇게 말하는 내용들이 네. 그래서 기업의 이익이 중요한 게 아니다. 국익이 우선이다. 그러니까 2018년에는 이제 대형 화학기업 이런 데서 초과 이익 환수해서 국가가 가져야 된다까지 나오는 그래서 아, 그런 사람을 이번에 앉혔구나라는 생각도 들고 푸틴 정부의 주변 이제 경제 쪽 인물들 중에서 그 크림반도 합병을 지지한 사람이 이 사람밖에 없었대요. 아. 그냥 충성파라고 보기엔 진짜 이 사람은 이념으로 똘똘 뭉쳤구나. 네. 그렇다면 벌써 이제 3년 차를 맞은 우크라이나 전쟁을 어떻게든 끝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오히려 더 장기전을 예상한다고 봐야 되겠네요. 그런 평가도 엄청 많죠. 그러니까 네. 지금은 푸틴이 정말 단순한 목적을 가지고 우크라이나에 질 생각이었다면 벌써 전쟁이 끝났을 텐데 지금은 뭐 별다른 성공 없이 계속 전쟁을 이러다 보니까 뭔가에 그보다 큰 그림이 있다는 얘기고 그래서 지금은 이런 사람의 국방부 장관에 앉힌 것도 앞으로도 그런 길로 가겠다라는 각오를 한 것 같습니다. 또 이제 얼마 전에 사실은 러시아 내부적으로 우리가 러시아를 봤을 때는 전쟁밖에는 안 보이지만 내부적으로 경제적인 면에서 봤을 때도 어마어마한 뉴스들이 나오고 있어요. 그게 뭐냐면 90년대 소련이 해체되면서 거의 대부분 국가 소유를 했던 그 뭐 시설이나 인프라들을 이제 민영화해서 사람들이 부를 굉장히 많이 큰 부자가 있었잖아요. 네네. 올리가키들이. 그렇죠. 근데 지금은 반대 프로세스가 시작했어요. 지금은 이런 굉장히 뭐 인프라나 시설이나 공장이나 이런 것들은 국영화가 되는 프로세스가 시작되었어요. 이제 그 전쟁이 2022년 2월에 시작했는데 갑자기 그때 막 미국을 비롯해서 모든 소구 국가들은 러시아에 향해서 이제 경제 제재를 가하기 시작했잖아요. 네. 그래서 2022년 한 여름쯤에 러시아의 경제가 흔들리기 시작했는데 그때 돈이 엄청 많이 부족했어요. 네. 그래서 그때 이제 대책이라고 나온 사람은 바로 벨라루스. 그러니까 그 대책이 뭐냐면 지금은 러시아 내에서 뭐 오일이나 가스를 기축해서 파는 그런 기업들이 굉장히 많은데 뭐 가스프롬 같은 그런 기업들이 많은데 그 초과 수익을 벗자 세금을 하자 그 사람들은 이미 세금을 내는 거에 대해서 훨씬 더 높은 세금을 니네들이 지금 돈을 엄청 많이 벌고 있잖아 국가가 그렇게 위태로운데 빨리 내다 네 빨리 내라 그것도 벨라루스프가 주도했던 프로젝트였습니다 푸틴이 믿고 맡길 수밖에 없는 사람이었군요 어쨌든 그렇지. 그들 입장에 그들 논리를 따라가자면 어쨌든 지난 5월 9일이 전승절이었는데 이것이 끝나자마자 러시아가 이 북동부죠 하르키우를 공격을 시작했고요 우크라이나 지금 피해 상황은 어느 정도인가요? 피해 상황은 어마어마하죠. 이거 그 하르키우라는 도시도 전략적으로 보면 되게 굉장히 중요한 도시라고 얘기를 할 수 있어요. 전쟁 초기를 기억해 보시면 그 당시는 러시아 군대가 거의 하르키우를 점령해서 키이우까지, 수도인 키이우까지 거의 갔는데 네네. 어떻게든 우크라이나 군대를 그건 막았고 키이우와 하르키우를 지켰어요. 근데 지금의 3년치를 치르고 있는 상황에서는 러시아가 사실은 점령한 땅들은 원래 러시아가 러시아 땅이라고 우기는 땅들이고 그렇죠. 네. 하르키우는 러시아 땅이라는 거 해본 적 없거든요. 순수한 우크라이나 땅이었어요. 항상. 네. 근데 만약에 러시아 군대가 지금 이렇게 우크라이나 땅인 하르키우까지는 점령하게 되면 그거는 승리적인 정신적인 승리가 돼버리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중토가 될 것 같습니다. 의미가 아예 다르네요. 네. 네, 동부 지역과. 푸틴이 어쨌든 장기전을 노리는 것 같습니다. 좀 걱정되는 그런 상황인데요. 네, 다음 살펴볼 뉴스도 전쟁이 한창인 나라 이야기입니다. 유엔은 팔레스타인이 유엔 정회원국이 될 자격이 충분하다는 결의안을 통과시켰습니다. 그러면서 가입을 재검토하라고 안보리에 권고했는데요. 이스라엘 대사는 유엔 헌장을 찢어버리면서 격렬한 분노를 표출하게 됐습니다. 참 이게 유엔에서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진 건가요? 누가 분노할 일인지 그건 잘 모르겠는데 네. 이제 팔레스타인, 사실 국제사회에서 국가로 당연히 인정을 받습니다. 유엔도 네. 그렇게 인정을 하고 있고요. 그런데 이 팔레스타인이 2011년에도 유엔 회원국 가입 신청을 냈는데 그때 이제 그 신생 독립국이다 남수단은 통과시키고 그때 미국이 거부해서 안 됐었죠. 네. 근데 이제 옵서버 상태인 거예요. 그러니까 팔레스타인이. 근데 옵서버 상태면은 유엔의 다른 기구에는 다 들어가 있습니다. 회원으로. 네. 그리고 주요 기관과 기구에서 모든 절차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다만 투표만 빼고
그러니까 사실은 그렇게 보면은 다 참여한다라는 게 의미가 없는 거죠. 투표권이 없다는 거. 네. 근데 유엔 헌장 자체가 이런 행위들을 막기 위해서 유엔이 만들어진 거고 유엔 네. 헌장에도 이제 그렇게 규정이 돼 있으니까 이번에 또 이제 가입 신청을 했는데 뭐 4월 2일 날 신청했고 그래서 안보리에서 표결을 했는데 또 미국이 거부했죠. 그다음에 뭐 영국, 스위스가 기권했고 저희 사실 좀 걱정했는데 다행히 한국은 네네 한국에 네. 도대체 어디로 표를 던지느냐 관건이었죠. 근데 그랬다가 이거 안보리가 재검토하라 이렇게 이제 총회는 이제 다수 국가들이 한 건데 네. 미국이 나중에 한 말을 보니까 이 팔레스타인이 유엔의 회원국으로 가입하고 말고는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이 먼저 협상을 해서 네. 자기네들의 지위를 이제 결정. 근데 어느 나라가 회원국으로 가입하고 말고를 왜 이스라엘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지 네. 예. 다른 나라들이 보기에는 굉장히 황당한 일이고 또 미국이 시기상조다, 섣부른 조치다. 지금 언제 쪽부터 기다렸는데 네. 사실은 이것은 굉장히 비난이 지금 많이 나오고 있죠. 미국의 이런 행동에 대해서. 일리아님은 어떻게 보셨어요? 계속 미국은 반대해서 팔레스타인이 정회원으로 이제 투표권이 없는 상황이 지속되고 있고 다른 많은 국가들은 그래도 팔레스타인을 정회원국으로 인정해야 된다는 그런 흐름으로 가고 있잖아요. 워낙 이스라엘과 미국의 관계가 너무 굳건해서 네네. 미국도 그럴 수밖에 없고 이스라엘도 그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돼버린 거고 아직까지도 그런 전 세계가 인정하지 않은 국가고 팔레스타인을 비롯해서 우리 세계에서는 그런 국가들이 많아요. 뭐 유럽의 코소보라든가 그런 국가를 대상으로 하는 정책은 유엔을 통해서 새로 개발하든가 아니면 유엔 자체를 개혁을 해야 한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지금은 이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문제 자체가 유엔이 잘 못해서 생긴 거기 때문에 유엔이라는 기관을 개혁해서 어떻게든 나중에 이런 문제들이 다시 등장하지 않게끔 예방하는 조치 차원에서 뭔가를 만들어야 하는 거고 이거는 전 세계가 미국이 결정권을 갖고 있는 상황에서 전 세계가 사실은 그렇게 할 수 있는 게 많이 없다고 전 개인적으로 봅니다. 저는 그 아까 말씀하셨던 네. 이 뉴스에 대해서 이제 북한이 어떤 목소리 낸 걸 봤는데요. 네네. 그 전적으로 지지 잔동한다라고 했는데 혹시 북한이 이 말을 했던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저한테 지금 질문을 네. 하시는 거죠? 아니 북한 같은 경우는 미국을 욕할 기회를 절대 놓치지 않습니다. 네, 그래서 이번에도 그런 기회였군요. 기회가 왔어요. 그래서 이번에도 미국이 반대해서 결국은 팔레스타인이 정회원국으로 인정을 못 받았기 때문에 외무성에서 논평까지 낼 정도로 네, 외무성에서 얘기를 하면서 한마디로 팔레스타인의 어떤 주권을 인정하지 않는다. 미국 나빠 이런 얘기를 쭉 했는데 사실 관계를 보시면 왜 얼마 전에 그 우리나라와 쿠바가 이제 외교 관계를 수립하면서 이제 서로 외교 관계를 맺은 나라들이 몇 개인가 뭐 이런 기사들이 많이 쏟아졌는데 2월 현재 보면은 북한과 외교 관계를 수립한 나라가 159개국이에요. 근데 남북한이 동시에 수교한 나라가 그보다 두 나라가 작은 157개국이래요. 그래서 나머지 두 개. 그러니까 한마디로 북한과만 외교 관계를 맺은 나라가 어딘가 찾아봤더니 시리아랑 팔레스타인이에요. 굉장히 끈끈하다는 얘기죠. 그래서 아마 이번에 그 기회를 놓치지 않고 열심히 이제 한쪽으로 비난하고 한쪽에는 위로를 하고 뭐 이런 얘기를 한 것 같습니다. 가문 정치, 왕정 국가, 뭐 독재 국가, 뭐 여러 가지 표현들이 있어요. 그 나라의 또 특색에 맞는 그런 표현들이기도 하겠지만, 뭐가 다른 건지, 그리고 오늘은 어떤 이야기를 중점적으로 좀 하고 싶으신지 말씀을 좀 해주시죠.
네, 저희가 이 방송이 나가는 주에 싱가포르에서 총리 교체가 있었습니다. 네, 그, 15일에. 네, 15일에 총리 교체가 있었는데요. 리센 룽이라고 이제 싱가포르 하면은 떠올리는 하나의 가문이 있죠. 싱가포르에 좀 재미난 표현이 있는데요. 우리가 대통령의 부인, 영부인을 영어로 First Lady라고 하잖아요. 근데 싱가포르에서는 리씨 집안을 First Family라고 부릅니다. 아, 네, 그럴 정도로 이제 이 가문이 곧 이제 싱가포르 싱가포르의 국부 집안이기도 되고 싱가포르의 지난 이제 50년 이상을 독립 이후 이제 맡아 왔었는데요. 또 어쨌든 리센 룽이 그 3세 정치에 바로 3세로의 세습을 바로 하지 않고 지금 이렇게 로렌스 웡이라는 네. 뭐 생각 좀 젊죠? 우리 뭐 나이로 치면은 72년생 이렇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로렌스 웡이 새로운 총리가 됐습니다. 네. 근데 사실은 리센 룽은 뭐냐면은 아버지보다는 이제 권력욕이 조금은 좀 덜하지 않나라는 느낌이 있는데 본인이 이제 70세가 되면 나는 은퇴할 거란 얘기를 아주 오래전서부터 했습니다. 그래서 그 70세가 되던 해가 2022년이었는데 코로나 때문에 오히려 2년 정도 이제 미뤄진 거기도 하고요. 네. 일각에서는 좀 계속 의심의 눈초리가 또 없진 않습니다. 가문 정치가 여기서 끝날 것인지 네. 혹은 이제 가문 정치가 그 싱가포르라는 나라에서는 어떤 의미가 있었는지에 대해서 좀 더 살펴보게 될 것 같고요. 좀 시야를 조금 넓어서 사실은 이 가문 정치를 넘어서 새로운 이제 정치 왕조가 탄생하는 일들이 네. 좀 동남아 주변 국가에 좀 많이 있어서 그런 얘기들을 좀 폭넓게 다뤄보려고 합니다. 네. 어쨌든 그 리센 룽 싱가포르 총리가 5월 15일 그 공식적으로 총리직에서 물러났습니다. 그런데 그냥 집에 가시는 건 아니고 네네. 선임 장관이라는 그런 네네. 타이틀로 어쨌든 내각에 남는다고 하는데 이게 굉장히 그냥 이름만 있는 건지 아니면 실질적인 영향력을 행사한다는 건지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속내가 실질적인 내용이 어떤 건지 좀 궁금하거든요. 그 현지 지인들한테 물어봤는데 아직은 반신반의하는 움직임이 있습니다. 실제로 뭐냐면 선임 장관이 되는 게 리카뉴가 먼저 했습니다. 네. 리카뉴가 1990년에 본인이 총리를 내려놓고 고척동이라는 이제 새로운 후계자가 왔는데 사실 이제 고척동은 리카뉴의 정부의 그 마지막 한 5년간 이미 부총리로서 그 경험을 했었고요. 90년에 총리가 됐는데 고척동이 재임하는 14년 동안 이미 리카뉴가 선임 장관이라는 직을 합니다. 네. 근데 심지어 또 뭐냐면 2004년엔 아들이 이제 총리가 된 거잖아요. 근데 아들이 총리 되고 나서도 미니스터 멘토라고 해서 고문 장관 이렇게 또 해석되는 직을 리카뉴가 가지고 있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관례도 있고 또 이제 사실은 지금 리센 룽이 인기가 되게 많습니다. 리센 룽의 국민적 지지가 대단히 높기 때문에 로렌스 웡은 아직까지는 이제 조금 젊은 입장이고 사실은 부총리 수련을 그렇게 길게 받진 않았거든요. 그래서 선임 장관으로서 리센 룽이 어떤 국정 운영에 있어서 어떤 역할을 계속 하는 것은 유지될 것 같은데 뭐 좀 봐야 되는 게 11월에 어쨌든 그 싱가포르 선거가 있거든요. 그래서 11월에요? 예, 11월 총선에서 한 번도 이제 제1당의 지위를 놓지 않았던 인민행동당이 또 얼마나 계속 의석수를 갖는지 이것도 좀 봐야 될 것 같고 또 이제 사실 되게 위기가 많잖아요. 이게 싱가포르 경제가 잘 나간다지만 어쨌든 싱가포르라는 나라도 미중이 갈등을 계속 심하게 하면 흔들릴 수밖에 없는 위치이기 때문에 국가의 위기 상황이 있다라면 리센 룽이 계속 이렇게 중심 잡는 역할을 하는 것을 또 이제 국가가 혹은 이제 로렌스 웡 정부 이렇게 총리가 좀 기대하지 않을까. 그 싱가포르가 계속 지금 인민행동당 계속 집권해 왔고 이제 뭐 이씨 가문 통치 이거 얘기를 많이 하는데 이게 실권이 없는 대통령은 선거로 뽑으면서 정작 실권자인 총리는 사실상 뭐 이제 여당 지도부가 이렇게 결정하는 식인데 이게 그렇다고 해서 무슨 뭐 어떤 사람들은 잘 사는 북한이다 이렇게도 얘기를 하지만 이 리콰뉴 리셴우 이 일가가 이렇게 절대적인 권력을 휘두르지는 않고 일단 기본적으로 다음번 후계자를 거의 낙점을 못해요. 사실 네, 그래서 네. 이게 이제 정해진 임기가 없이 이제 뭐 그 PAP 지도부가 좀 후계자를 한마디로 약간 옹립하는 이런 식으로 이제 이루어져 왔었는데 그래서 이제 그 리셴 룽도 이번에 이제 나가게 된 게 사실은 당사 나가라고 해서 등 때밀어서 나간 측면이 큰 것 같아요. 아, 그렇습니까? 예, 네. 이렇게 리시 일가가 그렇게 계속 정권을 잡는 거를 싱가포르에 당연히 젊은 사람들은 좋아하지 않고 구시대적이고 그렇게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많고 그러면 이거를 안정적으로 가면서
개혁을 해야 되는 이제 두 가지를 해야 되는데 로런스왕이 얼마나 잘해줄 건가 거기에 따라서 그럼 이젠룡 일가도 나중에 가서 뭐 어떻게 뭔가를 발버둥 여지가 있을지 없을지. 제가 만났던 싱가포르 사람들은 좀 엘리트 사람들이 좀 많아서 그런가 기본적으로 이제 그 국가에 대한 그 헌신 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 리 일가의 그 부자가 해냈던 일에 대해서 대단히 상찬하고 뭐 이런 게 있습니다. 사실 네. 이제 싱가포르이 우리가 지금의 아시아에서 제일 잘 사는 나라잖아요. 미국보다 GDP 더 높고 올해 기준으로 한 9만 불 넘어가는 것 같더라고요. IMF 기준으로 이렇게 나가는데 싱가포르이 독립했을 때 상태가 아주 안 좋은 나라였거든요. 예, 예. 네. 사실 말레이 연방에 들어가고 싶었는데 말레이 연방에서 축출돼서 뭐 저 독립을 당했다라고 네네. 말하는 게 좀 맞는 국가거든요. 그렇죠. 그런 상태에서 싱가포르도 이제 처음에는 정말 그 임가공업 네. 뭐 선박 그러니까 위치적으로 이제 그 말라카 해협이라는 데 대단히 이제 그 요충지에 있다 보니까 거기서 선박 수리 가공업 뭐 이런 걸로 했고요. 그런 나라를 이렇게 그 세우는 과정에서 리카뉴가 독재를 했지만 정말 많은 독재를 했습니다. 뭐 이렇게 그 치안유지법이나 뭐 사회안전법 그다음에 이제 대학의 외국인 교수들 막 쫓아내는 일도 이제 네. 정말 많이 했고요. 네. 그런 일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아 이게 좀 어려운 문제인데 먹고 사는 이즘을 해결해 줄 수 있는 실력이 있다라면 우리는 좀 믿는다라는 게 있었고 실제로 이제 그 리카뉴 시대의 그 싱가포르가 경제 성장에도 이제 어떤 모멘텀이 있고 하나의 성장 방식이 끝나면 이제 고도화를 하거나 아니면 주력 영역을 좀 바꿔내야 되는 것이 패러다임 있잖아요. 그렇죠. 패러다임 변화시키는 것에 있어서 리센룽이 아버지 세대하고는 다른 약간의 이제 유화적인 것들 그다음에 이제 그 중국식 유교라고 내세우면서 이제 막았던 뭐 동성애 문제라든가 뭐 이런 것들도 이제 좀 유연한 태도를 보인 것도 있고요. 리센룽에 대해서는 저는 대단히 지지하는 목소리를 좀 많이 들었던 편이라. 그래서 네. 결론은 이제 어쨌든 지금 일선에서 후퇴하는 네. 모습을 보이지만 네. 그래도 어느 정도 영향력을 계속 갖고 갈 것이다 라고 전망을 네, 네, 하시는 네. 거군요. 저는... 어쨌든 지금 싱가포르 그 50년 네, 아버지와 아들이 집권한 네, 네. 싱가포르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구정원 기자님 사실은 싱가포르뿐만 아니라 뭐 가문 정치 뭐 이런 너무 많죠. 네, 너무 많죠. 네, 네. 몇 개만 해주세요. 다 하지 마시고요. 일단 왕정 국가들은 뭐 다 세습이고 이제 걸프의 왕국들. 걸프 쪽은 네, 근데 그중에서 이제 뭐 카타르 같은 경우가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예외적으로 왕이 아버지 쫓아내고 집권해서 딱 현대화 해놓고 나서 생전에 자기 아들한테 이제 네가 해라 더 젊게 가야 된다 그래서 지금 그런 상태고 이 사우디 같은 경우는 그 반대 형제 상속으로 계속해서 질질질질 끌다가 이제 다음번에는 아마 이 모든 권력 투쟁에서 지금 이긴 것으로 보이는 무하마드 빈 살만 왕세자가 이제 그 건국자의 3세대 왕으로 이제 갈 것 같고 네. 근데 뭐 이런 왕국이 아닌 나라는 왕국은 당연한 거고 그 세습 독재라고 하는 우리가 잘 아는 북한 그다음에는 시리아 뭐 근데 아프리카에서도 이제 세습으로 그렇게 되어 있던 나라들이 이제 거의 다 사라졌어요. 네네. 다 사라져서 없고 아랍에 보면 전에는 예를 들면 중동에 뭐 이라크의 사담 후세인이라든가 리비아의 카다피라든가 그다음에 이집트의 무바라크 다 아들한테 권력 물려주려고 했다 한다라고 했었는데 그 결과는 지금은 그러다가 뭐 다 쫓겨난 거죠. 아시아 쪽 근데 이 동남아시아 세습 정치 뭐 집권 기간 보면 우리 이제 싱가포르 아버지 아들이 51년이고 캄보디아가 또 39년 필리핀 23년 굉장히 좀 많습니다. 그 소장님 어쨌든 고인 물은 썩게 마련이잖아요. 그래도 싱가포르는 그럭저럭 해서 경제 성장을 이뤄냈고 그래도 뭐 청렴하니까 국민들의 지지가 있다고 하는데 이렇게 가문 정치 세습 정치 중에서 가장 좀 썩었다 가장 좀 안 좋다 싶은 네. 나라는 어디가 있을까요? 아, 안타깝지만 제가 가장 사랑하고 네. 가장 가장 예 제가 이제 동남아 연구에 입문하게 된 필리핀이 가문 정치하면 아주 대표적인 그 사례 국가로 많이 등장을 합니다. 그 필리핀에도 사실은 선거의 법은 있습니다. 어떤 법이 있냐면 필리핀에서 선출직 같은 경우 대통령하고 상원은 임기가 6년이고 나머지 선출직들은 다 3년이에요. 주지사, 시장, 뭐 군수, 뭐 그다음 하원의원까지 다 3년이고 어떤 선거법에 무슨 규정이 있냐면은 대통령 제외하고 상원의원 같은 경우는 두 번만 연임해라. 네, 6년이니까 12년까지 하고 하원을 비롯한 나머지 선출직들은 3년임을 하면은 그만둬라라는 규정이 있습니다. 네. 근데 여기에 허점이 있습니다. 어떤... 다시 돌아오면
중간에 아, 이제 한번 쉬고. 퐁당퐁당하고. 네네. 그래서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은 사실은 이게 이제 정치의 독점이 단순히 이제 중앙 정치뿐만 아니라 지방 정치까지 내려가 있는 게 어떤 지방을 가든지 간에 그 지방 정부에서 그 지방을 대표하는 상원, 하원, 그다음에 시장 뭐 이런 직책의 성씨가 다 똑같은 걸 알 수 있습니다. 네. 네. 그래서 뭐 이를테면은 아버지가 상원을 두 텀을 했는데 아 그럼 더 이상 상원을 할 수 없어? 그러면 이제 하원하는 아들하고 네. 갑자기 이제 이렇게 텀을 이렇게 그 지위를 바꿔서 이제 다시 선거 입후보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선거 시기가 되면은 이렇게 로테이션이 일어나는 겁니다. 네. 성씨들 사이에서. 이런 일들이 이제 너무 있고 사실 이게 이제 법률의 허점인데 이 법률을 어떻게 이제 새롭게 재구성해서 이거를 개혁하려는 의지 자체가 참 없는 거죠. 독재를 한다고 하고 뭐 혹은 장기 집권을 한다고 하고 지금 그래도 좀 사랑받고 인정받는 가문이 있나요? 어떻습니까? 가문이 있을까요? 근데 이제 이 말 자체가 어폐가 있는 네, 게 사실은 가문에 대항하는 게 가문밖에 없다라는 현실이 너무 슬픈 거잖아요. 네, 그 봉건 시대처럼 그렇죠. 이쪽하고 저쪽. 이제 물론 네. 이제 가문의 후광 없이 정치적인 스타로 떠오르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근데 이제 통상 그런 사람들이 대부분 연예인 출신들이 많아요. 아, 연예인. 아니면 파키아오. 아. 권투 선수 파키아오가 상원 의원으로서 여전히 네, 네. 활약하고 있지 않습니까? 필리핀 안에서 어찌 보면은 이제 그 마르코스라는 어떤 독재자가 있고 그 마르코스 집안하고 이제 대항했던 집안으로 이제 아키노라는 집안이 네. 있었죠. 그래서 아키노 집안이 사실은 많이 사랑을 받았습니다. 그 필리핀의 관문 그 공항 이름 자체가 나이아라고 하는데 나이아가 니노이 아키노 인터내셔널 에어포트의 약자거든요. 이제 그 니노이 아키노 상원 의원을 기려서 암살당한 그렇죠. 네네. 그러니까 더쿠게는 사실은 아키노가 죽고 난 다음에 어찌 보면은 그 필리핀 혹은 이제 아시아 민주주의의 상징으로 떠올랐던 부인이었던 이제 그 코라손 아키노 코리 여사가 니노이 아키노 상원 의원이 죽고 난 다음에 이 부글부글 끓던 어떤 민심들이 이제 하나의 정점으로 모인 게 바로 이제 코라손 아키노 여사고요. 코라손 아키노 여사가 그래서 86년에 그 피플 파워라는 어떤 시민 혁명을 통해서 이제 대통령이 되고 그다음에 이제 20년 이상 독재를 했던 마르코스 대통령이 하와이로 망명을 가게 만드는 어떤 시기가 열었죠. 아, 이 필리핀이 또 하나 뭐냐면은 이렇게 가문 정치가 강해지면 정당이 힘이 없습니다. 당에 그렇죠. 대한 소속감이 네네. 없고요. 네. 선거를 치르더라도 대통령이 당선이 되면 그 대통령 당 혹은 이제 대통령 당이 포함되는 어떤 정치 동맹으로 다 옮겨가 버립니다. 예, 뭐 그런 일들이 이제 아주 반복되다 보니까 이제 정당 정치가 이제 좀 미발달하게 되고 그래서 아주 가느댕댕하게 이제 야권 세력이 이제 좀 이렇게 쪼그라들어 있는 상태? 네. 뭐 이런 상태인 거예요. 근데 사실은 구정 기자님 이제 우리가 지금 동남아만 얘기를 어쩌다 보니까 하고 있는데 미국도 보면 케네디 가문 계속 케네디 이름 빠지지 않고요 선거 때마다 뭐 아베 가문도 그렇고 일본도 또 만만치 않잖아요 또 어떤 뭐 할아버지부터 계속 정치를 하던 이런 걸 보면은 이 유권자들이 특정 가문에 대해서 특정 패밀리에 대해서 뭔가 로망이 있는 건지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런 건 그런 것 같지는 않고. 케네디 가문 얘기를 많이 하는데 사실은 그냥 셀럽이라고 봐야 되지 않을까 싶고요. 네, 그러니까 미국은 가문 정치라고 할 수는 없죠. 가문 정치는 그냥 말 그대로 일본이죠. 근데 일본 정치를 얘기할 때 보통 네. 이제 뭐 파벌 정치, 뭐 이제 자민당이 장기 집권하는데 무슨 파 다 나오잖아요. 이 파벌 정치가 사실 다 그게 가문 정치랑 그대로 이어져 있어요. 이제 뭐 그 초창기에 제일 큰 파벌이 형성됐던 게 그 뭐 우리가 다 아는 기시노부스케 계열이었고 아베 전 총리 외조부잖아요. 일본 같은 경우는 좀 이렇게 가문 정치 이런 세습 정치라고 얘기할 수 있는 요인이 뭐냐면 선거구를 물려주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그냥 이렇게 정치적으로 자기가 큰다라는 걸 좀 넘어서서 확실하게 지역구를 물려받는 거는 뭐 굉장히 큰 거죠. 뭐 고이즈미 전 총리도 지금 아들이 정치를 하고 있고 네. 그러니까 지금 거의 다 일본은 유력 정치인들 나오면은 일본의 새로 강요 누가 된다 이번에 뭐 어느 쪽이 잡을 것 같다 그러면은 저희도 기사 쓰면서 인척관계 따져보는 거 네. 네. 인척관계를 따져봐야 네. 뭐 이거 핫토야마 또 이 집안이구나 아들 딸 아니어도 이 인척관계로 얽혀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서 네.
그거 계보를 많이 따져봐야 돼요. 미로네요, 미로. 네. 네. 그러고 보니까 얘기를 하다 보니까 러시아도 궁금하고 이란도 궁금한데 이란은 어떤가요? 거기도 이렇게 막 패밀리 정치 뭐 이런 게 있나요? 아니면 어떤 식으로 굴러가나요? 네. 이란에는 이제 뭐 이슬람 혁명이 있었잖아요. 네네. 근데 그 전에는 이제 팔레비 왕조 때는 이제 자기 아들한테 이제 뭐 정치를 넘겨주려고 하다가 이제 부패로 인해서 뭐 안 됐고 이제 아예 뭐 대통령 제도로 바꾸면서 또 이슬람교도 같이 들어와가지고 네. 어떻게 보면 민주주의지만 뭐 대통령 위에는 이제 종교 지도자가 있어서 네. 좀 특이한 나라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란은 전혀 불가능해요. 전혀 네. 최고 지도자조차도 최고 지도자를 이제 뽑는 기구가 네. 있는데 그 기구의 의원들을 국민들이 선거로 뽑고 최고 지도자, 혁명 지도자였던 호메네이도 자기 후계자를 지명 못해요. 아, 맞아요. 네. 푸틴의 아버지는 뭘 하셨나요? 푸틴의 아버지는 네. 그냥 평범한 사람이었고요. 평범했어요? 네. 네. 그러니까 러시아에서도 이런 가문 정치가 거의 불가하다고 저 개인적으로 보는데 예를 들어서 푸틴 같은 경우는 네, 공식적으로 푸틴이 결혼했을 때 지금 이혼했지만 결혼했을 때 딸이 두 명이 있는데 굉장히 많이 숨고 있어요. 부친의 딸을 그 공식적으로 이름을 언급한 적도 없고 아, 그 어디에 있는지도 모르고 그러니까 뭐 물론 기자들은 다 조사를 해서 알아냈죠. 누구고 어디 살고 있고 뭐 어떻게 사는지. 근데 부친은 실제로 이제 그 말 그대로 피로 묶인 가족에게 뭔가의 권력을 넘기거나 아예 그런 사람들을 끌려놓는 그런 걸 한 번도 없었어요. 이런 24년 동안. 차라리 그것보다 이제 러시아에서 유명한 그 도는 얘기가 있는데 네. 푸틴과의 약간 밀집해 있는 관심을 같이 공유하는 그런 집단이 있는데 러시아 말로 오제로 한국말로 번역하면 호수 집단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게 뭐냐면 모스크바 주변에 아주 유명한 좀 이렇게 풍경이 아주 좋은 호수가 있어요. 네. 그 호수에 딱 러시아에서 제일 선택받는 사람만 권력을 최우수자들이 저기는 집을 지을 수 있게 돼 있어요. 아. 그래서 그 부친의 거기도 집이 있고 부친 집 근처에 막 이렇게 집이 있다면 거기는 그 집단 안에 들어가 있는 얘기인데 그 사람들이 이제 권력을 계속 돌고 돌아요. 완전히 그 소규모 이너서클이 형성돼 있는 거군요. 네, 그래서 그거는 네. 이제 말 그대로 우리가 생각하는 가정, 뭐 가족이 아니지만 어느 정도 정치 가족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 집단이 형성되어 있고 실제로 부친이 뭐 어떻게 되든 간에 생물학적으로 사망하거나 네, 네. 아니면 뭐 어떻게든 내려하고 난 다음에 이 집단에서 다음 지도자가 나올 거라는 그런 가능성이 굉장히 커요. 재밌네요, 그것도. 네. 알겠습니다. 싱가포르부터 필리핀까지 오늘 동남아시아를 위주로 이 가문 정치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오늘 러시아에 대해서 또 얘기를 해주신 일리아님과는 여기서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아, 네, 감사합니다. 네, 이번에 모신 전문가는 맹성열 우석대 전기자동차공학부 교수님이십니다.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오늘 어떤 얘기를 풀어놓으실지 저희들이 상당히 기대를 하고 있는데요. 자세한 이야기는 조금 뒤에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네. 월드시사 W의 즐거운 여행 시간입니다. 오늘은 키미아 씨와 함께 3분 세계 일주를 떠나볼까 하는데 준비되셨습니까? 네. 네. 오늘 어디로 가요, 우리? 오늘 스페인으로 같이. 아, 스페인. 스페인 좋습니다. 혹시 스페인이라고 하면 어디 도시가 제일 생각나시나요? 바르셀로나죠. 다른데 안 가? 네. 제가 아니 스페인에 갔는데 네. 바르셀로나 갔는데 한국어가 일본처럼 그냥 한국어 다 들리는 거예요. 아, 그 정도였어요? 네. 그래서 그냥 한국 사람은 저 사진 찍어주시면 안 될까요? 이렇게 부탁도 하고 되게 제가 스페인에 갔을 때 마드리드, 돌레도, 그라나다, 모르시아, 발렌시아 그 마지막에 바르셀로나 갔어요. 많은 도시들을 제가 갔는데 그중에 제가 제일 다 좋아했지만 그중에 제일 마음에 들었던 장소는 돌레도였어요. 왜 제가 추천을 하냐면 저기에서는 이제 스페인의 그런 역사나 좀 유럽의 옛날 건축물 옛날 도시를 느껴볼 수 있는 그런 도시라서 되게 제가 좋아했고 그 다음에 되게 중요한 성, 성당이 많잖아요. 네네. 근데 제일 예뻤던 이제 대성당들이 이제 돌레도에 있더라고요. 또 이슬람교의 뭐 그런 건축물들도 다 같이 섞여 있는 느낌이라서 되게 흥미롭게 봤고 그 다음에
맛집이 진짜 많았는데 되게 특이한 음식을 제가 먹었어요. 소꼬리 찜. 소꼬리 찜? 네, 그러니까 네, 소꼬리 뭐지게? 제가 소꼬리를 이제 먹으라고 하면 별로 이게 안 먹고 싶은데 너무 맛있었어요. 이게. 일단 먹기 시작하니까 너무 맛있어요. 네, 이게, 왜냐면 약간 좀 한국 사람 뭐 곱창을 좋아하시면 그런 약간 좀 곱창의 느낌이긴 한데 저는 한국에서도 곱창을 되게 많이 즐겨 먹는 편이라서 그 소꼬리 음식도 되게 맛있게 먹었고 그 다음에 이제 제일 중요한 미라도르 델 발레라는 전망대예요. 네, 제가 뭐 많은 나라들 여행해보면서 전망대 많이 봤지만 그렇게 예쁜 이제 그림을 처음 봤어요. 그래서 거기서는 이제 인생샷 찍을 수도 있고 진짜 한번 가보시면 다시 네. 바르셀로나 안 가실 거예요. 네. 아니 이 도시가 좋다고 해서 다른 도시를 미워할 필요는 없잖아요. 아까워요. 스페인까지 갔는데 네. 왜 바르셀로나만 가고 가시냐고요. 그러네요. 그건 좀 안타깝네요. 진짜 어쨌든, 아까워요. 어떻게 소장님 스페인 네. 가보셨나요? 저는 산티아고 길 순례를 했습니다. 네. 근데 이제 그 산티아고 순례길은 전체적으로 스페인 큰 영토에서 보면 인구 희박지대를 지나가잖아요. 그래서 인생의 저의 질문을 찾기 위해서 겨울 산티아고를 걸어서 스페인 사람들을 많이 못 만나고 겨울이면 그때 몇 도 정도인가요? 아니 뭐 겨울이라고 하지만 제가 산티아고를 다녀오고 난 다음에 별명이 생겼어요. 날씨 요정이라고. 네, 그래서 네. 제가 날씨 운이 좋아서 사실은 1월에 걷기 시작을 했는데 걷는 동안 그렇게 힘든 날씨는 한두 번 정도 경험하고 늘 봄날같이 아름다운 네. 경관을 즐기면서 걷다 왔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네. 완전히 그 사랑에 빠진 그 표정으로 이 도시를 설명해 주셔서 당장 가야 되겠다는 생각이 정말 네. 드네요. 한번 사진 찾아보세요. 너무 예뻐요. 나중에 네. 저희한테 사진 제공해 주실 거죠? 네. 가서 인생의 샷을 찍었다고 합니다. 소소한 듯 소소하지 않은 문제를 연구해보는 소소한 문제 연구소 시간입니다. 오늘은 과학 분야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그래서 특별한 손님 우리 맹성열 교수님을 직접 모셨습니다. 이 과학자란 아주 작은 증거로부터 진리를 탐구하는 사람이라고 들었는데요. 이 말에 걸맞는 분이죠. 그런데요 교수님 전공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여쭤봐도 될까요? 제가 학부는 물리학을 했고요. 네. 석사를 신소재공학. 신소재. 예, 그리고 박사학위는 이제 반도체 공학으로. 너무 다 어려운데요. 네. 예. 네. 그 분야에서 알려진 것보다 아주 뜻밖의 전혀 아주 예. 네. 독특한 분야에서 더 많이 알려진. 네. 예. 바로 저는 이제 UFO 전문가로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예. 갑자기 거리가 좀 가까워진 듯해요. 아까 뭐 이렇게 반도체 얘기하시고 그럴 때 오래 멀었는데. 네. 그래서 오늘의 주제는 어떤 걸로 잡으셨는지요? 네. 오늘의 주제는 미지의 방문자. 미지의 방문자. 예. Was this a UFO? 교수님 안 그래도 요새 그 드라마 네. 삼체 예? 그거 막 난리더라고요. 뭐 미국의 뭐 버락 오바마 대통령도 뭐 굉장히 뭐 재밌게 봤다더라. 그런데 그 소설이잖아요 원래. 특히 저는 그 뭐 중국 네. 작가가 쓴 소설이라 그래서 굉장히 또 관심이 가고 그랬는데 삼체 교수님 혹시 보셨어요? 드라마는 좀 보다가 때려쳤고요. 제 취향이 아니라서. 아 그러셨군요. 그래서 소설책은 좀 읽어봤고. 되게 두꺼워서 다 읽지 못했고요. 그렇지만 어쨌든 그 내용은 상당히 최근에 좀 혁신적인 아이디어들을 잘 버무려놔서 뭐 굉장히 큰 상을 받았죠. 그 SF에서 가장 큰 그
휴고상인가? 뭐 네네, 휴고상. 네, 아시아 최초라고 하네요. 내용을 막 이렇게 잘 엮은 거에 대해서는 저도 나름 상당히 평가를 하는데, 과학자나 공학자의 입장에서 판단컨대 이 책은 아주 기본적인 팩트들이 좀 엉성해, 부실해요. 네, 그래서 제 이제 이 영화에서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은 그 외계인들이 지구에 대한 정보를 이제 알게 돼요. 지구에서 뭔가 이렇게 시그널을 보내서. 네. 그래서 지구를 이제 오려고 하는데 거리가 멀어서 시간이 많이 걸리는 거예요. 올 동안에 우리 인류가 굉장히 발전을 해서 자기네들을 하고 대적이 될까봐 사전에 어떤 양자역학적인 구도로 해갖고 이제 감시하는 체계. 네. 뭐 이런 걸 만든다. 뭐 이런 식이거든요. 네. 근데 전혀 말이 안 되는 게 그 양자역학적인 체계로 해서 감시할 정도 수준이면요. 거기서 여기 오는 거는 일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전혀 네. 맞질 않은 넌센스. 아니 근데 저는 3차를 다 봤어요. 다 봤는데 아, 예. 굉장히 상처받았거든요. 이해를 네. 하나를 못하겠는 거예요. 그래서 교수님이 설명해 주셔서 제가 지금 좋은데. 네.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이제 대화를 본격적으로 진행하기 전에 외계 생명체 UFO의 존재를 믿는 사람도 있고 안 믿는 사람도 있잖아요. 우리 키미아 씨는 어때요? 워낙 이게 뭐 끝이 없으니까 그쪽은 뭐가 있겠죠. 네, 뭐가 있겠다. 근데 네. 지구까지 와서 뭐 들어오거나 뭐 아니면 우리랑 무슨 교류를 뭐 하거나 그런 거는 저는 잘 안 믿는. UFO는 사실 미 공군에서 만든 군사 용어예요. 그래서 그 자체로는 용어. 굉장히 가치 중립적이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확인을 하려고 여러 가지 기존의 비행체라든지 분석을 했는데 이건 우리가 알고 있는 어떤 그런 비행체와는 종류가 다르다고 판단이 된 그런 미지의 비행체를 UFO라고 하자. 군사 용어인데 사실 그게 대중화되면서 변질이 됐죠. 그래서 보통은 이제 UFO 하면 외계인을 바로 떠올리니까. 예. 근데 지금 말씀하시면서 제가 드는 질문은 UFO가 있으면 어쨌든 인간이 조작하는 무엇이 아니라면 인간이 아닌 누군가가 조작을 해야 되는 거는 아닌가요? 이제 그럴 가능성이 계속해서 제기가 됐고 네. 그래서 미국에서 이제 1940년대 후반부터 문제가 되기 시작해서 50년대 초반에 굉장히 크게 큰 사건이 났었어요. 그러니까 미국 워싱턴 DC 상공에 막 나타나고 해서 이제 막 난리가 났었고 그러면서 미국의 정보기관들이 적극적으로 나서서 그런 소란을 그러니까 UFO 관련된 거를 이제 잠재우기 시작하죠. 그래서 결국은 1960년대 말에 종결을 해요. 그래서 이건 전혀 이제 뭐 과학적으로도 의미가 없고 국가 안보에도 큰 영향이 없다. 네. 그러면서 덮어버리죠. 근데 요즘 와서 다시 문제가 된 거는 2000년대 이후에 미 국방부에서 다시 UFO 연구를 재개를 했던 적이 있었어요. 네. 그게 2008년에서 한 2010년, 요 한 2년 정도 있었는데 그 사건이 2017년에 뉴욕 타임즈에 제보가 돼서 그게 한번 매스컴을 탔고 그래서 그 이후에 계속해서 언론들이 국가를 상대로 소송 제기를 해서 정보 자유화법에 의해서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사실들이 드러났는데 그래서 결국 2020년에 이게 논란이 본격화되기 시작했죠. 그래서 아직까지도 뭐 청문회를 벌써 두 번 했어요. 아, 두 번이나 했습니까? 예. 교수님, 이렇게 우리나라에서는 사실 사람들이 뭐 UFO, 외계생명체 이런 거 별로 이렇게 일상에서 말한 일이 없잖아요, 많이. 근데 미국에서는 네. 너무 관심이 많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미국하고 우리나라는 사실은 전혀 이게 다른 게 배경이. 미국은 사실 2차 세계대전 끝나고 나서 전 세계에서 아주 독보적인 패권 국가였잖아요. 그래서 더 이상 미국을 위협할 세력이 없었어요. 그런 공백 기간이 한 몇 년 지속됐는데 그때 등장한 게 바로 UFO였고요. 그래서 대중적으로 외계의 침략자들의 이제 미국을 노리고 있다. 뭐 이런 왜냐하면 다른 나라는 조용한데 미국에 유독 막 난리가 났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2차 세계대전 끝나고 나서 미국의 정보기관이 다 정비되면서 FBI, CIA가 막 생겨났는데 거기서 처음으로 심각하게 다뤘던 탑픽이 바로 UFO였어요. 네, 그걸 한 거의 5년 동안 다른 걸 다 만사 제쳐놓고 네. 그 문제를 추적하고 특히 이제 미국에서 공화당하고 민주당에서 나눠서 보면 민주당 같은 경우는 국민의 알 권리가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잖아요. 네, 네. 그다음에 공화당 쪽은 국가의 안보를 위하면 오히려
국민이 좀 몰라도 좋다 이런 쪽이 좀 있고요. 그래서 지금까지 쭉 보면은 대선 공약에서 UFO 비밀 공개하겠다는 쪽은 다 민주당이에요. 예외 없이. 그런데 재밌는 거는 실제 UFO하고 깊숙이 관련된 대통령은 공화당 쪽이었어요. 로널드 레이건. 레이건. 직접 그 젊은 무명 시절 때 자기 그 부인하고 같이 어디 파티에 초청받아 가다가 가는데 중간에 UFO를 목격한 거죠. 네, 미국에서 UFO 기자로 유명한 레슬리 킨은 지난 2017년에 뉴욕타임즈 1면에 미 국방부가 오랜 기간에 걸쳐서 UFO에 대한 비밀 연구 프로젝트를 운영해왔다라는 기사를 단독 보도했습니다. UFO는 사실이고 존재한다, 믿음의 문제가 아니다 라고까지 얘기했는데 이걸 어떻게 저희들이 해석을 하면 좋을까요? 2004년에 태평양 해상에서 일어났던 그 니미츠호라는 이제 항공모함 사건인데요. 그 이제 훈련을 하고 있었어요. 항공모함이 있고 주변에 이제 순양함들이 쫓아오고 심지어 잠수함까지. 그래서 이제 그 같이 훈련을 하는데 갑자기 UFO가 출현을 해요. 그래서 UFO들이 여러 개가 그것도 하루가 아니라 며칠 동안. 그래서 그게 그 당시에 탄도미사일 그것을 잡는 레이더망에 포착이 되고요. 우주에서. 그다음에 대기 중에서는 순양함에 있었던 가장 좋은 감도의 레이더에 또 포착이 돼요. 이게 속도가 너무 빠른 거예요. 우주에서 들어와서 바닥까지 떨어지는데 음속의 30배가 넘는 속도인데요. 네. 이거는 현재 있는 어떤 기술보다도 이제 빠른 거고요. 근데 그 정도 가속도면요, 그 안에 생명체가 있을 수가 없어요. 최근에 탑건이라는 영화에서 보면 음속에 몇 배 해서 그걸 넘어가냐 마냐 그런 얘기도 나오고 또 그 다음에 중력 가속도 해서 몇 G냐 해서 10G를 넘냐 마냐 이런 얘기가 나오잖아요. 근데 UFO에서 실제로 이번에 측정됐던 게 최소 수백 G. 그러니까 여기서 G는 이제 중력 가속도 단위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런 정도 가속도 상황에서는 생명체가 살아남을 수가 없죠. 자, 그래서 그 SETI 계획에 관여하고 있는 어느 연구자가 이 UFO에 관해서 하는 얘기가 뭐냐면은 이거는 일종의 무인 탐사선 아니냐. 지금 얘기를 듣다 보니까 너무너무 흥미롭지만 저는 과학자, 저랑 전공자인 과학자가 나오고 계시니까 정말 궁금한데 UFO의 실체, 과학자로서 내가 생각하는 실체가 있습니까? 이건 현상입니까? 뭔가 물리적인 어떤 물질성이 있는 그 무엇일까요? 결론부터 간단히 말씀드리면 최근에 와서 전 세계적인 특히 이쪽 관련된 학자들이 갑자기 UFO의 물리적 실체를 믿기 시작했고 그 존재가 지구상에 있는 어떤 초강대국의 산물이 아니라 우리 지구상의 과학기술 수준을 훨씬 능가하는 어떤 그런 문명과 연관이 있을 수 있다라는 쪽에 그러니까 전혀 그런 얘기를 해서는 안 될 위치에 있는 분들이 그런 얘기를 하기 시작했어요. 최근에 이 UFO, UAP 관련해서 세계적으로 가장 핫한 이슈를 던진 로브 교수인데 그분이 이제 이스라엘 출신이고요. 그래서 그분 백그라운드를 안만 봐도 UFO가 있다고 주장할 그럴 분이 아니고 네. We need to admit that there could be others and search for them. We should just check whether among the rocks in our backyard, which we are used to, all these asteroids, comets, maybe there is a tennis ball thrown by a neighbor. Why is that so difficult to imagine? 또 중요한 게 하버드대학교 천문학과가 물론 이 하버드대 자체가 이제 되게 보수적인 학교이기도 하거니와 천문학과는 또 그 보수적이기로 아주 정평이 나는 학교예요. 그래서 어느 정도냐면은 칼 세이건이 못 배겨내고 칼 세이건이 거기서 막 굉장히 잘난 체를 하다가 쫓겨나는 네.
칼세이건은 원래는 UFO에 굉장히 이제 어려서부터 UFO가 있다고 믿었던 사람이고 젊었을 때 그 굉장히 UFO에 관해서 관심 많고 거기에서 긍정적이던 세이건이 도널드 맨젤이 픽업해서 이제 그 교수가 됐는데 거기서 맨젤한테 한번 혼나요. 그분이 미국에서 그 1952년 워싱턴 DC 사건이 났을 때 그걸 한 방에 이제 덮을 수 있는 이론을 제시해서 네. 네, 사실상 그 50년대, 60년대 그 논란을 그 사람 이론으로 다 덮어버려요. 덮었어요. 네. 그러니까 그래서 그 중에 누가 꼬질렀어요. 얘가 UFO 광신자다. 네, 네. 그래서 이제 혼나죠, 맨젤한테. 말씀 듣다 보니까 교수님은 그러면은 외계 생명체의 존재. 그게 외계에 예를 들면은 지구 밖에 미생물이라든가 이런 생명체가 뭔가가 유기체가 존재할 수 있다라는 거랑 고도의 지능을 가진 우리보다 발달된 기술을 가진 누군가가 존재할 수 있다라는 거랑 또 굉장히 느끼게 다른데 교수님은 어떻게 보세요? 근데 사실 그 두 가지가 크게 다르지 않다고 봐요. 그러니까 원시적이든 뭐 미개하든 어떤 생명체가 일단 생기고 나면 그것이 진화하는 거는 시간 문제다. 그리고 우리 우주가 굉장히 오래됐잖아요. 생각보다 생명이 탄생할 수 있는 그런 장소가 우주에 굉장히 많다. 그 부분이 좀 흥미로운 게 작년이었죠. 나사에서 이 미확인 비행 현상, 요즘은 UFO라고 하지 않고 UAP라고 하는데 그 UAP 그리고 외계인에 대해서 증거가 없다고 작년에 The NASA Independent Study Team did not find any evidence that UAP have an extraterrestrial origin. But we don't know what these UAP are. 재작년쯤에서 미 상원 쪽에서 갑자기 법안을 만들어요. 그리고 UFO 전담하는 그런 기구를 법으로 만들어요. 그 이름은 AARO라는 조직인데요. 그 조직에 관한 법령을 만들면서 UAP에 대한 정의를 바꿔버려요. 정의를요? 예. 그래서 그 UAP가 기존에는 Unidentified Aerial Phenomena 뭐 미확인 뭐 공중현상 뭐 이 정도로 해석이 됐는데 미 상원에서 법을 바꾸면서 정의를 어떻게 했냐? Unidentified Aerospace Undersea Phenomena. 그러니까 기존에는 우리 그 공군의 영역, 대기가 있고 거기에서 이제 이렇게 날아다니는 그런 것을만 놓고 얘기를 했는데 미 상원이 갑자기 영역을 확 넓혀요. 그래서 우주까지 포괄하고 그다음에 바닷속까지 포괄해서 대기 중까지 그걸 넓혀버리니까 이게 나사의 영역이 돼버린 거죠. 그러니까 나사도 자연스럽게 이제 관심을 갖고 뭔가 행보를 보일 수밖에 없게끔 이제 그렇게 된 거고요. 결과적으로 1년을 해서 뭐가 결론이 나올 수 있는 거였으면 지금 미국에서 수십 년간 그게 87년부터 문제가 됐던 건데 그때 뭐가 나왔어도 나왔던 거죠. 물론 이제 나사가 갖고 있는 여러 장비들이 전보다는 뭔가 그런 UFO 같은 거를 이렇게 포착하거나 그걸 갖고 이제 연구할 수 있는 그 기회는 훨씬 많이 늘어났죠. 어쨌든 우리가 왜 컨택트나 이런 영화를 보면 외계 생명체에 대해서 끊임없이 질문을 하고 상상력을 발휘하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 가지 이제 의견들이 혼재하는데 어쨌든 이 문제에 관심을 좀 가져야 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지난 한 몇 년 동안 UFO에 다시 이제 집중하게 된 이유는 이게 진짜 사실이라면 인류의 역사를 확 다시 써야 될 정도로 심각한 문제일 수 있는 거잖아요. 제가 앞에서 쓴 책처럼 그게 어떤 종교적인 거하고도 관계가 있을 수도 있고 이제 앞으로 또 미래에도 뭔가 우리 인류에게 어떤 영향을 끼칠 수도 있기 때문에 이 문제는 뭐 우리의 상당히 현실적인 문제일 수 있다. 그래서 오피니언 리더들이 이쪽에 관심을 갖는 그런 이유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지구 바깥 다른 생명체와 마주하게 되는 상상력 오랫동안 발휘해 왔었죠. 새로운 생명체의 존재는 새로운 패러다임을 예고하기도 하죠. 그들을 만약에 만나게 된다면 이렇게 가정했을 때 여러분은 걱정이 앞서는지 아니면 기대를 하시는지 갑자기 궁금해졌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컷의 사진으로 세계를 읽어보는 2주의 한 컷 시간입니다. 제가 이번 주에 꼽은 사진은 바로 이겁니다. 굉장히 화려하죠. 약간 좀 동화 속 뭐 몽환적인 분위기도 있고 이게 뭐냐면 오로라 현상이에요. 오로라 현상은 특정 지역에 가야만 볼 수 있는 것으로 느껴지는데 전 세계적으로 곳곳에서 10일부터 그리고 우리나라에서는 12일경에도 이 오로라 현상이 관측됐다고 합니다. 칠레, 심지어 만리장성에서 오로라가 관측됐다고 하는데 이게 어떤 현상이냐면 태양폭풍 현상이 최근에 있었어요. 태양폭풍. 태양에서 뭔가 폭발 현상이 나고 그 입자들이 밖으로 나오면서 이 지구 자기장 내에 들어오면서 뭔가 분열 현상이 나타났던 거죠. 그것이 한편으로는 굉장히 아름다워 보이지만 한편으로는 인공위성이나 이런 전자기기에 좀 엄청난 문제가 될 수 있다 해서 경고하는 그런 과학자들의 경고도 분명히 있었습니다. 만리장성에서의 오로라는 좀 흥미로워서 이번 주 한 컷 사진으로 제가 꼽아봤습니다. 여러분 혹시 좀 보셨나요? 아니 사진보다 한국에서도 오로라가 관측이 네. 그 기사가 어딘가에서. 하도 많이 나와서 네. 오로라가 완전 극지방에서 이렇게 그것도 아주 추울 때 볼 수 있다고 했는데 한국 오로라는 좀 신기했습니다. 네. 저도 뭐 어떻게든 뭐 걱정이 된다고 뭐 어떤 과학자들이 얘기하지만 근데 예쁘니까 저도 한번 직접 보고 싶네요. 어떠셨어요, 소장님? 예, 무시기하긴 한데 저는 세상에 대한 걱정이 많은 얘기 생각이 많이 드네요. 저는 UFO 얘기 들으면서도 평화로운 만남보다 좀 갈등 상황이나 뭔가 폭력적인 조우가 더 걱정이 되는. 저는 뭐 모르겠어요. 작가기도 하니까 뭐 이런저런 책 많이 읽는데 이제 그 옛날 초고대 문명들이 망한 게 바로 태양의 저런 문제가 이제 일으켰다 뭐 이런 주장도 있기 때문에 저는 이제 과학자니까 아유 저것 때문에 또 많은 사람들이 고생도 할 수 있겠다. 기기에 진짜 영향을 많이 끼쳐요. 그렇죠. 네. 그 태양이 한 11년을 주기로 활동성이 강해지거나 약해지는데 이런 태양 활동이 어떨 때는 굉장히 강해져서 우리 이제 그 과학자들은 총 5개 단계를 나눈다고 합니다. 그래서 G1부터 G5인데 이번에는 G5 가장 강력한 단계였다고 하죠. 앞으로 또 이런 현상을 더 자주 만나게 될지 그럼 우리가 기뻐해야 될 건지 슬퍼해야 될 건지 좀 헷갈리는 그런 사진이었는데 어쨌든 많은 생각을 하게 하는 그런 오로라 장면이었습니다. 이승원의 월드시사 W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주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